안녕하세요, 다정학 형입니다. 지금 오늘 출근하자마자 바빠 죽겠어요. 지금 사육장들도 아주 엄청나게 들어오고 택배들도 많고 막 준비할 것도 많고 고속버스 택배도 많고 제가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매장에 레오파드 개코 또 추가로 들어왔어요. 아, 저희 매장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크레스트 개코를 제치고 레오파드 개코가 매장 매출에 이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는데요. 요즘에 레게를 주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매장 홈페이지에 레게를 올리면은 바로바로 분양이 다가가지고 맨날 품절을 걸어놓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레게들을 또 추가로 데려왔어요. 레게들 사실 저희 매장에서도 번식이 많이 돼요. 얘네들 번식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번식을 하는데 그걸로도 어떻게 그 수량을 못 따라가요. 제가 번식하는 애들도 꽤 있는데 걔네들 아무리 번식을 많이 해도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다른 분한테 또 매입도 해오고 수입도 해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좋은 레오파드 개코들을 열심히 데려왔고요.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찍어줘.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바로 이제 슈퍼랩터라는 친구죠. 자, 얘하고 슈퍼레이더하고 붙이시면은 서로 이제 갤럭시가 나온다는 그런 모프의 이런 약간 전환점 같은 아이인데요. 이 슈퍼랩터도 요즘에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얘네들은 약간 좀 번식용으로도 많이 키우시죠. 생긴 거 이쁘죠? 일반적인 랩터가 약간 좀 흐리멍텅해 보이면은 얘네 되게 깔끔하게 생겼거든요. 슈퍼랩터는 생김새도 워낙에 깔끔하고요. 하얘가지고 찾으신 분들 많아요. 이 번식을 요구하신 분들, 그리고 그냥 애완용으로 키우신 분들, 양측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슈퍼랩터고요. 그리고, 아, 뭐 좀 가져가.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좀 기본 아이들. 자, 일단은 블랙홀하고 선글로우하고, 그리고 슈퍼스노우, 뭐, 아, 사방팔방이 이거, 아, 그 스노우 알비노인가 이거? 아무튼 애들이 좀 많이 섞여 있네요. 일반적인 스노우들도 좀 섞여 있고. 얘들은 좀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특히 이런 그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많이들 찾으세요. 제가 블랙홀도 몇 마리 브리딩을 성공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다른 분들이 바로 다 입양하셨거든요. 얘들이 좀 이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귀엽죠, 블랙홀. 몸에 있는 무늬가 좀 좋거든요. 얘는 항상 웃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양쪽 눈과 입 웃고 있고요. 이쪽은 좀 놀랐어요. 양쪽 눈이랑 입. 깜짝 놀란 표정이에요. 머리에도 점이 3개 있고. 블랙홀은 이 패턴 때문에 이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선글로우. 얘들도 되게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선글 맞나? 아, 헷갈린다 갑자기. 자, 여기 있는 것도 얘네는 일반적인 텐저린 같은데요. 얘네도 색깔이 붉으스름해, 그 알록달록해서 이쁘죠? 얘네는 저렴해요. 되게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실 때 별다른 부담감 없이 데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슈퍼랩터고, 그리고 보자. 자, 여기도 선글로우들이 잘 있습니다. 어우, 와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씨들. 얘들 너무 좀 천방지축이야. 자, 가자. 레오파드 개코는 딱히 가격이 비싸다 해서 덜 이쁜 게 아니라요. 이쁜 게 아니라 저렴한 애들도 색깔이 되게 이쁜 애들이 많아요. 오히려 저렴한 애들이 더 색깔이 이쁜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많이 브리딩을 해가지고요. 딱 비싸다 해서 브리딩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얘는 뭐지, 목표가? 되게 이쁘다. 뭔지 모르겠다. 이런 애들 일단 키워보는 거야. 회색 빛깔 나는데요. 저 터졌나? 자, 이것도 또 그 슈퍼랩터. 그리고 여기가 진짜 진국이죠. 바로 레몬 플러스가 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블러드 레몬들이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전부 다 분양 가고요. 이번에도 또 추가로 데려왔어요. 이 블러드 레몬들 발색이 워낙 미쳤잖아요. 이 레몬 플러스는 작년까지 마리당 200만원 했었는데요. 얘네는 누구랑 붙여도 일정 확률로 이 레몬 플러스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같은 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이랑 섞어서 브리딩하기 되게 좋은 애들이고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이 레몬 플러스 열풍은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것 같아요. 전부 다 수컷 해치 운동이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좀 저렴한 애들, 스노우하고 텐저린 애들. 얘들 한 4만원, 5만원이면 입양해요. 그래가지고 이 레오파드 개코는 세트를 다 구성하는데 10만원이 채 안 되고요. 좀 넘어가더라도 한 10만원대면 다 되고, 수명도 한 20년 살고, 게다가 얘네 제일 좋은 점, 똥을 가려요. 똥을 싼 데다만 계속 싸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 좋은 거 어디였지? 아, 이거 대망. 얘네가 진짜 대박이죠. 하이포요. 자, 색깔이 너무 이쁜 레몬들이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미쳤다 이거. 진짜 이쁘죠? 얘네 두 마리는 얼마에 분양할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는 무조건 제가 킵해놓고 키울 거고요. 나머지 한 마리만 지금 분양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더 좋은 아이, 더 마음에 드는 아이로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색깔 진짜 죽이죠? 진짜 이쁘다. 아, 간만에 이쁜 애들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하는 김에 제가 애완용으로다가 이번에 블랙킹 스네이크를 또 데려왔어요. 좀 다소 좀 마른 아이기는 해도요. 블랙킹은 워낙 밥 잘 먹고 이쁜 아이들로 유명하잖아요. 자, 일로와. 자, 완전 올블랙. 오, 퀄리티 좋죠? 블랙킹 스네이크 인기 많습니다. 생김새 진짜 멋있죠?
일반적인 뱀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얼룩덜룩한 뱀들 생각할 텐데 이 불킹은 진짜 완전 새까만 올블랙 매력이거든요. 다소 이 아이는 좀 말라 있어가지고 분양은 힘들어서요. 제가 키우긴 할 건데요. 얘네들은 워낙에 밥 잘 먹고 그리고 생명력이 강한 종이라서 키우기 있어서 좀 재밌죠. 색깔 멋있죠. 아마 저희 매장에 6월달 중에 블랙킹이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얘네가 항상 들어오면은 분양이 다 갈 만큼 인기가 많은 애들이에요. 오히려 해외에서도 없어서 못 찾는 애들인데요. 지금 제가 이 아이들을 좀 많이 데려와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이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얘네 말고도 오늘 입고된 거 되게 많은데요. 걔네들은 또 영상을 나눠서 올릴게요. 그래야지 제가 그 유튜브 광고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얘네들은 넣도록 하고요. 오늘 놀러 온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기 이제 키우던 생물도 좀 줬어요. 보시면은 여긴 뉴트도 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늑대거북이. 늑대거북이는 새끼여가지고요. 좀 이땐 만만한 사이즈죠. 다 자라면 좀 무서운데 새끼 땐 좀 만만해요. 그리고 커먼 머스크 이렇게 세 마리 갖고 왔는데요. 선물 주신 거 제가 잘 키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화면 내리고. 어저께 채집기도 올렸겠는데 제가 저희 매장에서도 이 사슴벌레들이 엄청 많이 우화를 했어요. 지금 채집해온 애들도 있고 매장에서 우아한 애들도 있고 진짜 사슴벌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 이제 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요 제가 사슴벌레를 한 마리씩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선착순으로 될 것 같은데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는요 사슴벌레들을 일부 만원씩에 그냥 그 만원씩 입양하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전부 다 선물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매장에 오셔서 사슴벌레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사슴벌레를 좀 더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야생 채집 개체가 됐건 사육 개체가 됐건 국산 사슴벌레를 많이 키우셔가지고 키워서 번식에 대해서 성공한 애들은 산에다 놔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사슴벌레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다들 일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장수풍뎅이가 멸종위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키우다 보니까 점점 수량이 많아져서 이제 보호종에서 풀렸거든요. 그만큼 사슴벌레들도 많은 분들이 키워서 좀 더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일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물을 키우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키울수록 그 생물들이 꾸준히 보존이 되고 더욱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슴벌레 키우는 인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형 봐.